네, 지난 시간에 우리는 iEnemyState 인터페이스를 만들고 iEnemyState를 상속받는 총 4개의 스테이트를 만들었습니다. 혹시 이전 강의를 보지 않으셨다면 우측 상단의 카드를 통해 먼저 시청해 주시는 걸 권장드립니다. 이번 시간에서는 이렇게 구현한 상태들을 변수로 받고 실제 상황에 맞는 상태들로 전환이 되도록 하는 EnemyState Manager 클래스를 구현해 볼 거예요. 오늘은 따로 이론 강의 없이 바로 실습으로 넘어가겠습니다. 그럼 바로 시작할게요. 네, 실습을 시작하기 전에 먼저 폴더 정리를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네, state라는 이름의 새 폴더를 만든 다음에 지난 시간에 구현한 4가지 state들을 넣어줄게요. 네, 이후 enemy state manager라는 스크립트를 만들어 주겠습니다. 네, 생성이 완료되었다면 더블 클릭으로 열어줄게요. 이제 변수를 선언해줄 차례인데, 현재 상태를 받을 public iEnemyState 타입에 current state 변수를 선언해주겠습니다. 그리고 함수들을 추가해줄 건데, 이번 시간에서는 진짜 상태 전환이 되는지만 확인할 거기 때문에, 상태를 전환할 용도인 transition to state 함수를 선언해줄게요. 파라미터는 상태를 변경해야 하므로 iEnemyState 변수를 추가해주겠습니다. 그리고 이런 식으로 코드를 채워넣어 보겠습니다. 이 방식은 아주 흔한 변수의 값을 교체해주는 방식인데요. exit state와 enter state는 이전 강의에서 인터페이스를 통해 구현한 함수인 건 다들 아실 겁니다. 이제 코드를 간단히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우선 처음으로 현재 state를 exit 한 다음 현재 state를 파라미터를 통해 받은 new state로 변경한 다음에 마지막에 new state로 enter 하는 식으로 상태를 전환하라는 뜻입니다. 그후 새로 교체된 상태를 확인하기 위한 로그도 찍어보는 걸로 함수를 마무리하는 거죠. 그리고 우리가 아직 인터페이스에서 구현한 함수 중에 하나를 쓰지 않았죠. 바로 update state인데요. 이건 이 enemy state에서 update 문에다가 적어줄 겁니다. update 문으로 가신 다음에 current state 물음표 update state 네, 이 코드를 적어주겠습니다. 아마 코드 중간에 이 물음표가 뭔지 궁금해하실 분들이 계실텐데 이건 current state가 null이 아닐 때만 실행하도록 하는 null 조건 연산자입니다. 즉 예외 처리를 아주 간단하게 해주는 셈인 거죠. 이 코드를 update 문에 넣어줌으로써 저기 현재 상태에서 매 프레임마다 현재 상태에 맞는 행동을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enemy state manager를 만들었기 때문에 이 클래스와 iEnemy state가 연결되도록 만들어줘야 합니다. 따라서 인터페이스의 파라미터로 enemy state manager를 받도록 수정해줘야 돼요. 이렇게 수정해주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enemy state manager에 이렇게 빨간 줄이 뜰 건데요. 여기다가 모두 파라미터로 this를 붙여주면 됩니다. 그리고 맨 처음 적이 생성되었을 때 초기 상태가 있어야겠죠. 저는 idle 상태를 초기 상태로 설정해 줄 건데요. 스타트 문에 이런 식으로 적어 주시면 오브젝트가 초기화 되면서 idle 상태로 들어가게 될 겁니다. 네, 이번 강의에선 enemy state manager 스크립트에 더 이상 작성할 코드가 없습니다. 이제 할 일은 각 스테이트마다 디버그 키를 넣어줘서 디버그 키를 눌러주면 해당한 스테이트로 잘 전환이 되는지 테스트만 하면 됩니다. 네, iEnemy state 파라미터를 이렇게 추가해 줬기 때문에 기존에 있던 스테이트들의 함수들도 모두 똑같이 파라미터를 추가해 줄게요. 네, 다 끝나셨다면 마지막으로 디버그 키 입력을 통한 상태 전환 테스트를 해봅시다. 우선 상태가 전환되는 루프를 입력으로 만들어줄 건데 아이들, 패트로, 케이스, 어택 순으로 루프를 돌고 다시 어택에서 아이들로 넘어가도록 테스트를 해볼게요. 그럼 우선 아이들 스테이트 먼저 건드려 보겠습니다. 디버그 키는 여러분들이 원하시는 키로 하셔도 됩니다. 저는 탭키로 해보도록 할게요. 네, 이런 식으로 코드를 구현한 다음에 탭키를 누르면 아이들에서 패트로 넘어가도록 구현해 주었습니다. 네, 추가적으로 엔터 스테이트와 엑시트 스테이트도 로그를 찍으면서 테스트를 해보면 언제 이 함수들이 실행되는지 알 수 있기 때문에 이후 강의에서 흐름을 파악할 때 도움이 되실 겁니다. 그럼 한번 엔터 스테이트와 엑시트 스테이트도 로그를 찍어볼까요? 네, 같은 방식으로
다른 스테이트들에도 이런 식으로 코드를 구현해 줄게요. 아이들에서는 패트롤, 패트롤에서는 체이스, 체이스에선 어택, 어택에선 다시 아이들로 돌아가도록 만들어 주시면 됩니다. 네, 다 작성하셨다면 코드를 저장하시고 돌아가셔서 새로운 저커 오브젝트를 생성하신 뒤에 애너미 세트 매니저 스크립트를 컴포넌트로 추가해주고 테스트를 한번 해봅시다. 네, 에디터에서 빈 오브젝트를 생성하신 뒤에 애너미라고 이름을 짓고 여기다가 애너미 세트 매니저를 추가해주신 뒤에 실행해보겠습니다. 네, 처음에 이렇게 아이들 스테이트로 넘어가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고 탭키를 누르면 이렇게 아이들에서 패트롤로 넘어가고 또 하면 패트롤에서 체이스, 체이스에서 어택, 어택에서 다시 아이들로 상태가 전환되는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네, 이번 강의에선 이렇게 애너미가 상태 전환이 되는 것을 구현해봤습니다. 다음 강의에선 각 스테이트 코드에 적이 해야 할 행동을 구현하는 걸 다뤄볼 거예요. 네, 이런 개발 강의를 계속 들으시고 싶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이번 강의는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